보자. 짠. 아, 훌륭해. 자, K5 DL3 매핑이 끝났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사진에 보신 것처럼 터보가 되게 작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1000cc? 1400cc 좀에 쓰지 않을까 싶은 터보를 써요. 점육 치고는 진짜 작거든요. 저도 이렇게 작은 터보는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정 마력이 되게 안 나와요. 순정이 140마력 보통이라고 합니다. 평균 140마력인데 휠 마력으로 140마력 되면 아베오 아니지? 아베오? 2.0 NA 2.0 NA의 쥐어짜면은 이게 한 2.0 NA 마력 좀 될 거야. 이 마력대가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차인데 그럼 전용 터보 치고 되게 느린 거죠. 왜냐면 아반떼 스포츠나 K3T 제이스 벨로스터 이런 애들은 순정 자체가 185마력 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거의 40마력 가까인 출력이 낮으니까 사실 차 그레이드에 비해서는 마력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너무 느리고 여기서 매핑을 해야 182마력이 납니다. 매핑도 보통 1.5바 정도 써야지 이제 182마력인데 그러면 매핑을 해야 JS 벨로스터나 K3GT 같은 차량과 동일한 출력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차량들은 매핑을 하면 보통 220마력에서 230마력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터보가 진짜 많이 작다. 아반떼 N9도 보면은 순정이 180마력이고 매핑하면 한 220, 225 한 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터보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출력을 낮게 타겟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터보 바꾸고 매핑해가지고 259마력에 32토크가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이게 마력만 띡뻥튀는 게 아니라 마력이 오르면서 토크는 빠졌어요. 거꾸로. 보통은 우리가 마력 계산할 때 토크 곱하기 RPM을 해야 마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토크가 오히려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엔진이 그만큼 힘을 더 쓰더라도 배압이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터보 자체는 이 엔진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압 걸리지 않고 충분히 돌릴 수 있고 아마 파워트레인만 좀 받쳐주면 출력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순정에다 매핑해가지고 어거지로 막 쥐어짜고 하는 것보다 얘가 오히려 좀 얘한테는 숨 쉴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엔진이 깨질 때 얘가 몇 마력이에요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몇 마력이 몇 토크인데 보통 깨지는 포인트가 최대 토크를 쓰고 있을 때 많이 깨지는 편이거든요. 순간 힘을 받았을 때. 근데 그 순간 힘을 받는 포인트가 낮아졌으니까 사실 엔진이 깨질 확률도 많이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상 딱 한 게 250에서 한 260마력대였는데 딱 원하는 타겟이 나와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터보가 이만한 터보에서 이만하다 보니까 터보가 커졌잖아요. 순정 터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 붙어요. 한 방에 붙고 지금 2500이거든요. 여기 지금 2000에서 2500에 다 붙어요. 그리고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쭉 빠지는 거고 마력은 그냥 그대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순정 터보 같은 경우는 터보니까 출력을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작은 배기량에 터보 조그만 거 얹어가지고 약간 보강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터보를 업그레이드하고 나서는 부스트가 지금 보통은 3000에서 4000 사이에 계속 올라가는 느낌인데 3000부터 해가지고 플랫으로 토크 계속 올라가다가 이 뒷부분이 특이한데 여기서 부스트가 한번 튀어요. 이렇게 아마 이 구간에는 제가 봤을 때 티슈 제어가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도 좋은데 어쨌든 쭉 올라갔다가 한번 뻥 튑니다. 아 이거다 이거 이렇게 뻥 튀는 곡선 이게 토크가 그래서 보통 터보차들을 터보 작으면 이렇게 찍고 빠지잖아요 얘처럼 찍고 빠져야 되는데 얘는 붙고 그냥 이렇게 쭉 그래서 꾸준한 토크 영역대를 보여주니까 뒷부분에서 타기에는 대배기랑 NA 타는 듯한 느낌을 줄 겁니다. 그래서 RPM을 조금 높게 쓰는 상태에서 주행할 때 질감은 좋을 것 같다고 좀 느껴지고 마력도 어쨌든 한번 붙기 시작하면 거의 피크 지점 얘가 6000 좀 언저리 쓰더라고요. 한 5900까지 쓰는데 여기까지 마력이 안 빠지고 꾸준히 나가니까 차 타는 느낌은 이 정도면 3.5 NA 타는 느낌 들 거예요. 굉장히 차가 힘이 넘친다라고 느낄 겁니다. 전에 비해서는. 제가 걱정하는 게 미션입니다. 엔진은 내구성이 확보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미션 자체가 오토 미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변속에 대한 울컥거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 지금 이렇게 튀는 구간이라든지 여기서 잘리는 구간도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션 제어하는 게 좀 이상해요. 순정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순간 토크가. 그래서 여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꾸준히 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지? 그럴 거야. 네,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K5 옵션 다 있고 차 있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파워트레인의 출력이 아쉬워서 너무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거 259마력에 32.6토크 나왔다는 거 얘 오토미션입니다. DCT가 아니라 오토미션이에요. 그러면 수동 미션은 보통 여기다 플러스 20에서 25마력 올라가거든요. 그럼 260마력 잡고 수동 기준으로는 280에서 290마력까지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JS 벨로스터나 아니면은 이제 K3 GT, 아반떼 N9 이런 모델들은 이 터보로 작업을 하면 순정 제어랑 똑같이 가능한데 어쨌든 마력대는 한 200마력 후반대 중후반대를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괜찮은 셋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점육 터보들이 터빈업 할 때 선택권이 많이 없거든요. FS 터보 가가지고 쥐어 짜거나 아니면은 확 비터보로 가가지고 터보력이 심한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단조도 막아야 되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이 2.5 터보를 사용하면 그거보다 금액이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순정 터보니까 금액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선택권이 선택권이 하나 더 생겼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사무실로 복귀해서 차량 점검하고 테스트 중 해보고 뭔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브먼트 옷 한답니다. 옷 이뻐요. 소재 마음에 들어요. 이지보송을 끄거든요. 그렇죠. 자 풀을까요? 에버랜드 환장의 나라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십시다. 한번 어떤지. 아, 딱 이 느낌인가. 하프스로틀의 이런 느낌이야. 아, 소리 엄청 크다 이거. 아, 오토미션은 한 개인가? 약간 아쉬운데. 아, 꾸준한 맛이 있네. 딱 대배기는 NA 타는 것 같아. 근데 미션이 하자다. 아, 미션이 너무 아쉽다, 진짜. 아쉬워, 아쉬워. 차라리 DCT였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 슬링한다. 근데 전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 말해 먹여. 달라요? 촉촉해요. 아 have the seat full of water. 어디 눈이에요 밑에에요? 아 이거 둘 다요. 아 전에 진짜 안 나갔구나 차가. 지금 체감상으로는 한 240-50선 어딘가거든요? 토크밴드가 워낙 뒤에 있어가지고 와 죽인다 그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풍부하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차가 스트레스 받는 느낌 전혀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울컥하는 거 있죠? 이 구간이 좀 이상해요 얘가. 이 오토미션 로직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2500 언저리.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미션만 멀쩡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엔진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CVBL 헤드가 조금 별로라 생각했는데 괜찮은 헤드인 것 같아 이거 아 느낌은 좋네요 전반적으로 느낌은 뭔가 터보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토크밴드가 확 상승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리니어하게 빠지니까 토크밴드가 분산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백이랑 NA인들이 타는 이유가 골고루 나오는 토크밴드에서 나오는 마력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딱 그렇게 됐어요 느낌은 빅터보처럼 확 붙는 건 아니고 6000 컷될 때까지 꾸준히 쭉 밀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량도 타시는 분들 중에서 퍼포먼스가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순정 터보를 활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메인터넌스 부분에서 제일 메리트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보가 70만원도 차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망가지더라도 수리가 수월하고 그리고 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리고 순정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에서 되게 안정적인 제어를 해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붙을 때 느낌이 좋네 아 근데 확실히 2.0이랑 많이 차이 난다 스팅어의 한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차종 운전 한번 해보셔야죠 아 네 그럼 작년 이번 년도 포함해서 제일 설레요 한번 타보고 오시죠 그 가시면 안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아 그럼요 소리는 한 400마력 돼요 지금